보석 같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 산책길은 최근 달리도의 큰 자랑거리인데요. 리듬의 미학이라고. 예. 이 길을 걸으면은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입니다.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느림의 미학 뭐 천천히 걸으면서 예. 일단 모든 거 버리고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야, 그게 달리도의 또 매력이구나. 예. 그 특징이고. 야, 이 풍광 정말 멋지네요. 와.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걷다 보니 섬 끝자락에서 아주 특별한 나무 연리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밑에서 보니까 또 뿌리가 되게 굵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멋지다. 어떻게 다른 게 아니라 바닷물이 지금 막 들어와요. 예, 예. 그럼 잠길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도 나무가 자랍니까? 살려고 이제 뭡니까 내륙 쪽으로 뿌리를 뻗어서 자체가. 그래도 이 소금기가 닿아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기한 나무죠. 수령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이 연리지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붙어있는 독특한 형태인데요. 달리도엔 이런 연리지가 세 그루나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었으면 100년 동안 지금 헬스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처럼. 아 그러네요. 참 나무도 이러는데. 아 저는 어떡하나요. 아이 뭘 또 세상. 천혜의 자연이 펼쳐진 곳인 만큼 제대로 풍경을 보기 위해 섬의 큰 산인 금성산을 올랐는데요. 정상까지 오르는 약 1시간 동안 아름다운 숲길이 펼쳐졌습니다. 네. 마을의 안녕과 네. 또... 이야, 멋집니다. 진짜 멋지죠? 네.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등 총 5개 시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달리도의 또 다른 보물인데요. 숨겨진 역사도 있습니다. 1597년도 10월 달에 이순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전을 네. 하고 네. 이쪽으로 정비하러 목포 고화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화도는 내륙에 한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본 배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네. 보고 확인이 되면은 깃대를 네. 이용해가지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달리도 깃대봉이라는 겁니다. 오, 깃대봉에서 이제 깃대를 들어서 표시를 하는구나. 예. 들어온다. 예, 예. 이러고. 이순 장군한테 알려주는 예. 그런 역할을. 아.